요즘 고흥 나루우주센터 인근에 있는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는 25일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우주체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도성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광 거리의 40배인 64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목성도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행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바라보는 듯한 지구의 형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천체 투영관은 직경 15m의 알루미늄 돔 스크린을 갖추고 우주의 신비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우주 비행사 훈련과 무중력 체험, 로켓 제작 발사 등 국내 유일의 우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특히 다음 달 25일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체험 문의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제1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주 전문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학위를 가진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최첨단 장비를 갖춘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가 우주시대 청소년들의 새로운 꿈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